제가 탈 비행기는 조기 6시 40분 쿠알라룸푸르 가는 스쿠트 항공. 트래블링 투 말레이시아. 이제 저는 짐은 없고요. 이렇게 그냥 종이 가방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썼습니다. 판도라에서 팔찌 샀어요. 언니랑 마실 와인도 샀고. 공항에 내렸는데 배는 부른데 저랑 언니랑 둘 다 엄청 좋아하는 팝콘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죠. 팝콘을 사서 가려고 합니다. 저는 마카다미아노. 그랩을 불러서 언니 집 가려고 하는데 팝콘을 사기 전에가 8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7분. 언니는 다 뭐지? 네, 다 왔어. 여기가 가자고 했는데 아직 얘도 그랬나 봐. 자기가 그랬나 봐. 움직여주세요. 계란 노른자 개미쳤지. 와, 진짜 쩐다. 이거 이게 맛있어. 다 이유가 있어. 나한테는 맛없는 거 좀 줘. 뜻을 말하는 거야? 하는 거야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우와. 하는 거 진짜. 우와, 너무 잘해. 우와. 저희는 이제 노래방에 왔고요. 파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뭐야?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거네.
맞았어. 대박. 하이. 하이. 그니까 사람 많았죠. 하나도 없네. 나 빌렸어. 고마워. 어디 앉을래? 아 맞습니다. Can I have this space? 근데 왜 이렇게 나 말레이시아 국기가 있지? 최근에 말레이시아 그 내셔야 돼요. 여기 약간 기본 템도 있을 것 같아. 갑시다. 이거 맛있겠다. 삼겹살, 목살, 돼지갈비, 고추장, 삼겹살, 김치찜? 된장찌개가 좋은데? 근데 그게 바꿔 진짜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래? 응. 감자전 그냥 먹을까? 그래? 이거? 그래? 1인분이 분명히 보여. 1인분이야. 언니가 따라. 대기 중. 어 맛있게 나와. 봐봐. 안 건강한 거. 건강한 거. 미역 같은 거. 아, 해초. 언니 여기 있다. 어 그러네. 21인 기. 없어. 아니야 다음에 사자. 온 김에 사. 언니 이거 봐. 이거 먹고 싶어. 기억나? 어. 우리 하나씩 먹을까? 그거 일본 거였냐? 응. 우리 옛날 일본 가서 먹은 거잖아. 그래? 어. 지금 먹어 아니면 가면서 먹어? 그래 가면서 사 먹자. 역시 후식으로는 아이스크림이지. 과자 코너를 먼저 가시죠. 왜?
언니 이거 먹어봤어? 아니? 진짜 맛있어. 그래? 응. 좀 이따 집에 가서 먹어봐라. 웬 초콜릿 사게? 이거 맛있을까? 이거 먹어봤어? 이거 제 체리야? 먹어봐. 먹어봐. 나 이거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체리 맛. 젤리 없나? 아, 나 이거 좋아해. 근데 바뀌었어, 언니, 이거. 맞아, 원래 저렇게 안. 징그러워. 안 그래. 그렇다면 이거를 사야지. 언니, 이런 것도 있어. 카라멜 쿠키. 처음 봐. 아, 언니, 여기 있었어. 이거. 어, 뭐 살 거야? 어. 당연하지. 솔직히 말해봐, 젤리 지금 4개야. 다 먹을 거야? 응, 다 먹을 거야. 그, 가면서 비행기에서도 먹을 거야. 은근 비싸다는데, 파미. 그니까. 나 이거 피치 먹을래. 피치 우와. 맞지? 이거 내가 아는 그 이렇게 떠먹는 그거 맞나? 그거 맞아. 그래? 응. 수박, 수박. 짠. 짠.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지금은 K의 언니 집이고요. 언니가 오늘은 출근을 지금 아침에 출근을 해서 지금 혼자예요. 아침밥을 먹어야죠. 어제 언니랑 장보러 갔다가 이런 걸 샀어요. 초코바인데 그 안에 코코넛이 들어있는 이 바운티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스프레드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처음 보는 거라서 신기해서 어제 사봤는데 요거 같이 먹으려고 사우도우도 어제 사왔어요. 장발장발 커피를 해서 커피랑 같이 먹을 그냥 집에 있는 요 커피 먹을 거예요. 깨는 관계로 가위로 뽑을 수 없어. 하나 자를 수 없는 말이네요. 뭐 하는 거지? 어이없어. 왜 칼이 없죠? 그건 좀 이따가 치울 거예요. 커피.
향은 되게 달달한데 달달한 커피는 아니네요.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요거 먹어볼게요. 일단 냄새는 코코넛 냄새예요. 코코넛 향. 이렇게 엄청 굳어있어요. 오, 이렇게 엄청 부드럽게 터져요. 크림치즈처럼 이렇게 묻혀서 먹어볼게요. 저는 엄청 달 줄 알았는데 엄청 달진 않아요. 달긴 달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먹을수록 이 사월도랑 커피랑 먹으니까 너무 환상의 조합이에요. 근데 달달한 커피랑 먹으면 좀 약간 투머치일 것 같아. 좀 이따 저녁에는 언니 일 끝나고 언니랑 훠궈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훠궈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제 원래 쇼핑을 정말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살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옷이 너무 없어서 옷을 좀 많이 사가려고 했는데 옷이 살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2시간, 3시간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자라에서 빨간 니트 반팔 티 하나 샀어요. 언니가 이제 곧 퇴근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언니 회사로 바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언니가 4시에 끝나는데 지금 3시 55분이고요. 언니가 지하철을 타고 오라고 했는데 말레이시아 지하철은 처음이라서 말레이시아 지하철을 도전하러 갑니다. 처음 타는데 심지어 혼자서 타는 LRT예요. 저 그런 것도 없는데 교통카드 같은 거 없어도 되겠죠? 저기 보이는 머신으로 가서 표를 사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우와. 이렇게 Rapid KL이라고 써있어요. 신기하네요. 이거 되게 우리나라 기차역 같지 않나요? 6 minutes. 6분 있다가 온대요. 좀 앉아있어야겠어.
사람들 다 영국인 싫어하더라. 어? 왜 좋아해? 영국에 그래? 여태껏 나랑 호거 먹는 사람 중에 영국 먹는 사람이 없어. 있다고? 예슬이 언니도 안 먹었잖아. 예슬이도 안 먹어? 응. 왜 그러지? 영국은 싫대. 못생겨서 싫대. 언니한테 왜 그래? 예쁘기만 한데요. 말잖아 보여줘. 편집해줘. 난 소리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여기가 패밀리마트인데 패밀리마트가 똠얌 어묵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지금 똠얌 냄새가 엄청 가득합니다. 제가 11시 25분 비행기라서 지금 바로 택시를 잡아서 공항에 가야 돼요. 원래 1시간 정도 걸린, 딱 1시간 정도 가는데 그 정도 걸리고요. 가서 약간 커피를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힘들거든요. 보딩타임이 10시 50분이라서 간단하게 뭐 좀 먹으려고 왔어요.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입니다. 싱가포르에는 돌체라떼가 없어가지고 돌체라떼 또 시켰어요. 벤티 사이즈. 이렇게 먹고 들어가려고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 안 받아요. 지금 이 10시 30분이고요. 보딩 타임이 10시 50분이니까 한 9분 있다 가면 되겠네요.